bien, fue buen trabajo, esperemos que me siga yendo bien y seguiré trabajando duro para seguir aportando a mi equipo. Nada, seguir trabajando duro, seguir haciendo lo que estoy haciendo, seguir enfocado en las cosas que estoy haciendo y seguir tratando de ayudar al equipo a ganar. Igual, de la misma manera, siempre salgo a dar el 100%, creo que es lo que me caracteriza y seguir jugando de la misma manera. Bueno, ya le he dicho mil veces que nos sigan apoyando, que sigan viniendo aquí al estadio a luchar con nosotros, que nosotros vamos a seguir dando el 100%.좀 쑥스러운 것 같네요. 야구 잘해서 받아야 되는데, 네, 이제 응원 열심히 해서 받는 상이라 네, 좀 쑥스럽긴 한데, 그래도 그만큼 팀에 도움이 됐고, 또 형들이 그만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, 네,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이령이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민호 형이랑 형들도 전부 다좀 투표해 주셔가지고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네, 뭐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 그냥 야구에 대해서 뭐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서로 이제 떠거 있으면 좀 그런 좀 이제 재밌게 좀 북돋으려는 그런 에너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제가 경기 상황에 뭐 이럴 때는 서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도 서로 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이제 북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모르게 서로 같이 앞으로 뛰쳐나가는데 옆에 보면 같이 항상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제가 했던 걸 이제 따라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제가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. 네.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. 딱히 뭐 생각해본 건 없고 이제 뭐 그만큼 이제 떡아웃에 이제 활력소가 있으면 네. 팀에게도 좋은 거니까 네. 제가 업그레이드 된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재밌게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떡아웃 MVP 수상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번 달은 야구를 더 잘해서 이제 우수 선수로 MVP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